짤 BTS 짜잔 BTS 어 방송 예정입니다. 아 진짜 떠. 아 저기 딜레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떠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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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했는데? 몰라. 아이씨. 형이 안 돼. 형이 되겠어요? 이 왜 안 찍어? 형아 토라자. 브라클 나와. 너무 되게 멋있었는데. 우리 브라클 날 수도 없어. 아 이게 왜 안 뜨지 우리랑 화면? 안녕하세요. 왜 저희가 화면이 안 뜨죠?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여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 댓글 올라왔는데? 여기도 댓글 나와 화면 안 나와. 아니 어플을 껐다 켜봐야 될 거 같아. 됐네요 됐네요. 들려! 됐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우리는 BTS! 이제 바꿨어? 다시 해봐.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는 BTS! 되게 우리가 왜 왔느냐? 이제 콘서트 끝나고 그쵸. 이제 단체 V앱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쵸. 네. 한 명이 없죠? 한 명 없네요. 네. 어디 갔어? 아직 한 명이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그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짧게 네. 하고 뭐 괜찮답니다 솔직히 네. 대신 이 친구가 왔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정이 안부 전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울을 여기다 담고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가 응. 아니 얼굴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멀쩡해요. 괜찮아요. 네. 오늘 우리 봤으니까.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 재학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 콘서트 끝나고 이틀 만에 3kg 쪘어요. 오 아이고 그만큼 체력 보충을 많이 했네요. 난 계속 네, 먹으니까 바로 쪄. 빼고 있어. 3.5kg 쪘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살 빼고 있어요? 끝났는데? 나? 네. 형 3 몇 번 했어? 오우 씨. 오우 대단해 대단해. 지금 61? 오우 61까지 어떻게 내려가요? 뽀! 최근에 올렸잖아요 몸무게. 저도 좀 줄었어요. 형 80kg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78이었는데 70도 안 떨어졌어요? 아 진짜로? 많이 뺐네? 감량 중이야? 그래도 조금 72까지 가야죠. 아니 확실히 좀 가벼워. 그러니까 좀 감량을 하고 들어가니까 무대에서 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벼워서. 리허설 할 때. 그래 나 힘들던데. 오늘 몸이 좀 살만 없던데.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력이 없어. 뭘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도 요즘 다시 공진단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진단. 네, 저 라스베가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 많이 공진하는데. 아니 여기는 조명이 BTS 받으니까 무슨 모아의 석상처럼 나온다. 저희가 실물로 보면 이렇게까지 못생기진 않은데. 아니 진짜 막 그늘 져서 그래.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죄송한데 필터를 지금 다시 킬 수 있나요? 아이 진짜. 아니 내가 정면을 보면 봐봐 얼굴 그늘 져서 하나도 안 나온다. 정우씨 콘서트 시간에 뭐 했어요?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에요? 네. 뭐 콘서트 전이랑 별다를 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뭐 Q&A 했던 막 길게. 아 뭐, 그렇네. 아, 눈물 필터 뭐 많더라. 넘기다가 손가락 아프다. 조명 자체가 아 재밌더라. 재밌었어. 그 일? 조명 바꿀까? 내가 V 아니 내가 아니, 저번에 이게 정면에서 쏘는 빛이 쓰는 거 VF 썼어 어제? 아니 이거 필터하면 그 튕기는 거 아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있나 보다. 좋다. 아니 이게 얘들아 어때 이 필터? 아니 여기 우리 회사 조명의 최대 단점이야. 나 정말 VF 할 때 보니까 나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 앞에 조명이 아 알았어. 그거 말고 플래시라도 딱 아니 그 원래 거였는데 아 이거 좋은데? 형 또 누르다가 끄는 거 아니죠 또? 하트 말도 안 되게 종이 돌리지 말고 원래 아니 위로 안 가죠 화질 고선에서는 해당 필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필터를 아니, 못 조금 앞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 너랑 남준이 호비랑 남준이는 되게 앞으로 잘 나와. 아니 잘 바꿀까요 한번? 아니 내가 해볼게.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미 여러분? 아니 우리 콘서트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미는 어떻게 보셨을라나? 뭐 네. 오늘 또 뭐 한 거 같던데? 뭐 다시 뭐 라이브. 아 그래요? 아니 그 맞죠 라이브.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한 거 같던데? 아 진짜? 아,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왼쪽으로 치우자니 불편해. 아니 저 카메라를 못 선택을. 카메라를 그렇지. 살짝 옮겨. 그렇지.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딱 좋다야. 뭔가 불편했어. 알았어. 좋아요.
아무튼 네. 댓글에 가려질 수 있다. 여튼 뭐 최초잖아요. 최초 어 함성 없는 공연. 예. 아 그죠. 예. 정말 최초였죠. 예. 아니 이게 좀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 했지. 그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한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힘이 더 들더라. 맞아요. 와 그게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아 그게 쉽지 않아.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 말 계속하고 갔잖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중간 인이어를 빼봤는데 끼면은 우리끼리 막 신나 있는데 빼면은 조용하니까 그치. 아 느껴야겠다 이런 거. 나 진짜 정신 났어. 아니 형님이 오셨는데 한 처음에 한국을 그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착했는데 아 딜레이가 돼가지고 공연이 시간 안 됐구나 생각을 했다. 조용해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래 소리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긴 하다. 중간 인이어 빼봤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착해. 아,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함성이 있는 콘서트에서는 인이어 빼면 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치. 근데 이번엔 되게 했는데 편안하더라고 되게. 그 와중에 슈가 형 생일 이벤트는 준비해 주셨더라. 아, 왜 사진이 그거 있을까? 어. 사실 저희 올랐어요. 아 그런 거야? 아, 사진 킹 받더라 정말. 사진 진짜 킹 받더라 슈가 들어왔어. 킹 받더라 슈가. 왜 귀엽던데? 킹 받더라. 네, 왜 나 서른에 그 서른에 맞는 나 그거랑 똑같이 사진 찍고 싶다. 첫 공연 때 있었어 그거를 맞지? 3월 10일. 아, 아, 그 드라이브에 나랑 호비랑.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에 워크스크립 뜨면서 이제 어떠지? 생일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아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했는데 아니라고 나오더니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올 것 같았어. 예측 가능. 그때 첫 콘서트가 슈가 뭐 그 부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맞아 있었어요. 팬분들이 주 윤기였던 거 같아. 윤기 하트 모양이었던 거. 오케이 약간 원래 약간 생일 시즌에 좀 콘서트 하면은 약간 좀 감동 받습니다. 예 네, 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나 생일날이 콘서트 전날이니까 네. 진짜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네. 뭘 제대로 한 게 없어. 아, 나 혼자 그렇지. V앱 할 때 초본 거 말고는 네. 너무 그게 정신이 없더라. 그날 또 리허설 했고. 그러니까 다음 공연 있어 빨리 자야 돼. 하긴 아무것도. 그 나 지금 막 그 주변 지인분들이 막 이제서야 조금 챙겨주고 밥 먹고 막 이러고 뭐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뭐. 생일 뭐 그게 대수입니까? 지나도 파티 하고 한 번씩 보는 건데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나는 까먹은 거 말할 뻔했어 근데 진짜 형 밤에 울 걸? 근데 아니겠어. 자 여러분들 댓글 좀 읽어봅시다. 댓글 아 근데 진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이어를 끼면 클랩 버스를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조금 슬펐어요. 음악이 나오면 네. 근데 난 듣질 몇 번 뺀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잘 들리긴 하다. 근데 이게 가까이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니까 되게 큰데 실외에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음량이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안에서는 관객석 안에서 엄청 소리 커. 이게 그래. 엄청 크더라고. 옆에 있으면 되게 큰데 무대에 있으니까 이게 좀 잘 가격들 얘기하더라고. 아, 왜 함성이 감성이 듣고 싶네요. 한국 감성. 아니 우리 끝나고 뭔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가 해봤잖아요. 진짜 소리 크게 하더라고. 진짜 촥 소리 나요. 촥. 그러니까 사람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했어요? 네. 그래. 아니, 그래서 이거 내가 근데 나 이거 궁금하긴 했어. 이게 클래퍼잖아요. 어. 나 이거는 내가 슬로건 겸 클래퍼인 거잖아. 그치? 맞다. 이거 하다가 펼치면 이제 클래퍼가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접어서 와 쫀다 진짜 시대가 우리 서로의 어떻게든 해 어떻게든 해내는구나. 어떻게 좋은 거야? 자 안 잡히는데 두꺼워. 왠지 이거 형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해야 돼. 동그라미 해야지. 아 일단 내가 지금 세 장을 한꺼번에 적고 있네요. 동그라미. 왠지 이거 그 뭔지 알죠?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전환근이 엄청 많다. 약간 김밥상 전환근 많이 터지셨다고. 클래퍼로 이게 유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적해야 되잖아. 이게 뭐 어려워요? 아니 나도 그냥 그, 하는 거지고. 나도 그 뭐지? 아 뭐 어려워. 너무 괜찮아. 심심해서 그 나 다리 나. 유튜버로 그 아미 분들이 로그 같은 와 브이로그? 알아요? 처음 봤어요? 공연 브이로그 같은 거? 봤어요? 그거 많이 봤지? 나 그거 요즘 그거 신기한 거 보고 봤어. 진짜? 아 장난 아니네. 귀여워. 신기술. 야 이거
만약 어디 그 운동 경기 가면은 좀 이런 거 같은데 플랫폼이야. 어, 좀 낫네. 근데 저기 아니, 진짜 약간 탈발하지 않았어? 아니 야구장은 관객 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뭐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라이브? 작년 와 이거 쫄기 떠네요 진짜. 옛날에 우리 왜 야구장 가면 그걸로 응원해서 아이스크림 고무봉 두 개에서 동공다리 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원래 이게 다행이죠? 아닌가? 당일로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원래는 아이디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만 쓴 거. 와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 누군지 약간 진짜 멋있어요. 생각보다 소리 크다 이거.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 뭐냐 그거만 봐야 돼. 우리 그 우리 준비할 때 그 막 그 노래에다가 응원봉 아 이거 아 맞아 아미타임 이게 아미타임이었대. 네. 이거 아, 아, 나 그거 봤어. 그 김남준 하트에 있는 부분에 치면 될 거야. 그 빅스비 버튼이야. 왜 저런 거 봐. Hey Bixby, shut u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번의 실패를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최고다! 화음도 잘하셔. 잠시만 우리 이거 방금 하는 거 우리 지금 약 1분 전에 우리를 보니까 되게 묘하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이는 거야. 약간 인터스텔라 같잖아.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와 나 진짜 약간 울컥하잖아. 어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아 진짜 최고죠. 아 근데 지금 어쨌든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당연히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매튜 맞으신가? 15,000분이 또 공연장에 있으셔서 댓글을
자, 주민오빠 오늘도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 너무 걱정. 솔직히 방탄 진짜 내 아빠 너무 귀엽고 멋지고 사랑스러워서. 용이 오빠 나이가 30이 아니라 29로 바뀐 게 사실인 거야? 아직 그 안 됐지 않았나? 아직 안 됐어. 그치? 그게 이제 되면 저는 석진이 형과 약 9개월 동갑이 됩니다. 근데 아래는 뭐야? 혼자 염색? 죄송합니다. 바뀌어요. 많이 쳐가지고. 많이 되면. 많이 되면 그렇다고. 형이 12월이잖아 생일이. 그치 그치. 난 3월이. 아 지금 농촌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네. 그럼 그러면은 너가 형이야? 원래도 형이긴 해. 아, 잠깐만. 일단 너가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두 달 동안. 아니 내가 뭐야? 내가 생각에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의 자식쯤 돼야 이제 완전히 호칭이 없어지지 않겠지. 그렇지. 나는 요즘 이게 사람들 보고 그런 말 난 뭐 누구 님 하는 게 더 편하던데. 서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던데. 사실 필요가 있어. 용기님 제 혹시 정우님 박치셨어요? 조용하세요. 어? 그냥 입만 붙이고 욕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이 지훈님 좀 담으세요 그런 거 아니야? 무섭겠다. 그러니까 음색 언제냐? 언제 했어요? 저희 콘서트 했잖아요. 물리 있을까였나? 아니에요. 빠진 건가? 야, 좀 빠졌어요. 아, 빠졌어? 그치. 아니 오늘 붉길래 붉은색으로 한 거예요. 지민이가 오늘 아까 헤매하기 전에 갔는데 거의 뭐 야생에서 갓 튀어나온 애 같더라고. 숲에서 자란 애 같더라고. 왜? 머리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안 줄었는데 이제 자를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냐? 그렇다? 그렇다? 미안해. 이제 다 말 못 차? 그래 말 못 차. 우리 오래됐는데 말 못 차 안 해. 나 호칭이나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여기 진영이 있었어야 했어. 야 석진아 괜찮냐? 아 진짜 아프지 맙시다. 그래 아프지 맙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니 진짜 내가 애기 때문에 다 치르냐고. 석진아 형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Suction is very good. 제 생각에 It's okay.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이러니까 딱 이렇게 방심하기에 좋을 때 많이 다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방심했어. 아, 근데 사람마다 다치는 달이 있더라. 나는 11월. 12월. 그래서 나는 연말에 되게 조심해. 연말에는 뭐 이렇게 뭐 웬만하면 뭘 안 하자. 난 잘 안 다쳐. 저는 뭐. 나 언제 일어나? 1년에 한 10달. 너 항시 조심해야 해요, 너는. 아, 형은 형이 다친 게 아니라 주변이 다치잖아요. 아니지, 이 형. 지영은 내가 그런 거 같아. 이 형 맨날 뭐 하면 아침에 병원 갔다 올게 라고. 근데 우리 진짜 신기한 건 둘째 날 하고 안 다친 게 좀 다행인 거 같긴 해. 나 그때 비 왔을 때 야 나 멍든 거 보여줄까? 오 와 우와 아직까지? 내가 딱 내가 정말 그 위급한 순간에 빵 납법을 딱 해서 빵 쳤다가 몸이 이만큼 지금 없어졌어. 아 진짜로? 역시 이만큼 편 들었어. 와 아직까지 그러네. 와, 아프지 않았거든요. 알통 자 댓글을 보니까 이걸 잘 추가시. 어 영원한 못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지민아 너보다 잘하냐. 형님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자 봅시다. 똑같습니다. 아 영어 댓글들이 너무 많고. 네 한국 댓글도 있구나. 남편 청아트 해달라는데. 블루앵글의 후레쉬벤 아 좋았어요. 아 맞아. 우리가 딱히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살짝 소주 살짝 생각나면서 맞아. 네, 나 그거 진짜 맞아. 위에서 봤었어. 맞아. 갑자기 다들 이렇게 일제히 딱 펴서 아 근데 그게 웃긴 거 갑자기 둘째 날부터 그랬었어. 맞아. 아 뭐지 이거. 나는 누가 시킨 줄 알았다. 누가 시킨 줄 알았다. 되게 흐뭇했어요. 팬들도 막 쏘았나 봐. 야 그게 진짜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야. 감동이었지 진짜.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였잖아. 나 후레쉬한 거 저번에 하려다가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빠꾸 당했어. 다 안 된다. 한번 불러라고. 야 한번 후레쉬 해 봅시다. 맞잖아. 야 형 알아서 하실 줄 알았어. 아 그지. No 걱정. 페이크라마다 정국이 셔츠 어떻게 너 뭐가 그 터진 거야? 셔츠 아니 또 단추가 이제 풀린 거지. 아 얘 은근히 보면은 왜 푼 거 아니야? 어 계속 웃으면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방금 내가 잠궜다가 됐든 날인가 그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방금 엄청 이걸 뜯더라고 이렇게. 와 이렇게 루머를 생각하면서 대체 날인가? 엄청 뿌리다 날인가? 야 너 대체 날 너 뭐 5일 반으로 들어왔다며. 아니 뭐 들어왔다며 아니 뭐야
뭐 아니 뭐야 뭐 쓰는 거 아니 잠깐만 까자. 자 루어 계속 만듭시다. 오일. 아니 오일 오일 진짜 바로 들어갔어. 아니 오일이야. 뒤에서 자기 시원해요. 거울 계속 루어 이러고 있던데. 아, 뒤에서 그럼 안 보여. 그래서 대기하다가 혹시 엄청난 거 아니야? 지민이 지민이 거울로 머리 수정해 주신데 이러고 계속 있던데. 아무 말 아무 말 못 살려. 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프로야. 어야 멋있더만. 너 풀린 거 보니까. 뭐 아니 근데 우선 이유는 멋있어, 제가 한번 잠갔다가 이게 또 풀려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아. 예전에 활동할 때 네가 아 그거 제가 뜯었어. 아니 한번 고민했어. 이거 풀린 거를 그냥 한번 더 풀까? 아예 그냥 풀어버려? 나는 너가 언제 한번 그냥 벗고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하다가 그냥 아씨 이러면서 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팬분들이 함성을 못 참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 그러게 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 나는 못 봤어. 그 공연할 때 나도 못 봤어. 미알통 나온다. 야 딜레이가 엄청나. 정구가 우리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영어로도 전달하고 싶은데 영어에 딱 그런 말이 없어. 오히려 좋아 이런 말. 가보자고. 그래. Very good. 더그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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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그꿀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이거 싶다. 중간에 합류하고 싶다는데요 여기. 아 여기에? 아, 한 명 비어요 오세요. 여기 지금 한 자리 남았거든요. 파티 지금? 자리 구함. 자리 구함이 아니지. 파티 구함. 파티 구함. 지금 제 치료 멤버가 없어서. 지금 저희 요리 담당 한 명이 안 계셔가지고. 네. 저희 상디 구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어제 Q&A를 했어? 네. 어제 아 여기 Q&A 이야기 봐. 어제 인스타에 아니 저희 인스타 팔로잉 지금 7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걸 이제 인스타를 켜면은 네. 그게 뜨잖아요 스토리. 아, 영인이 계속 오늘 뭐 할 거예요? 아, 난 스토리 그거 하기 좀 어렵던데 그거 어떻게 설정을 하지? 형 어디 고양이 올렸다 봐. 나 어제 산책하다가 고양이 아 왜요? 고양이 네 마리 봤어. 좋았다. 삼색 고양이가 나를 안 쳐다봐서 삼색 고양이가 올렸고 고양이 세 마리 봤는데 그 공원에 상주하고 있는 고양이. 아 나 형이 고양이 올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 친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두 시간 걸었다. 아니 난 분명히 한 바퀴 돌고 올라 그랬는데 내가 남산을 걸었거든. 아 그 둘레길? 그거 너무 좋죠. 아니 갔는데 걷다가 난 분명 한 3, 40분만 걸을 생각이었어 친한 형님이랑. 근데 갑자기 명동이 나와.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 택시를 탈까도 고민했어. 아 진짜로? 원래 가지고 근데 요즘에 택시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되게 어렵네. 요즘에 11시, 10시 정도는 택시가 안 잡혀. 아 근데 야, 원래는 그 시간에 10시에 나왔어. 맞아. 가게 그 어제 30분 걸으려던 거 2시간 걷고 지금 장단지 터질 것 같아. 신발 선택을 괜히 안 하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산책 같은 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몸 잘 풀어야 돼요 다들. 괜찮으니까 죽겠다.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너무 알려. 알명이와가지고 오랜만에 목욕탕 가니까 죽겠다고요? 뭔 말이야? 아니, 웨이트 웨이트 아니까 대화 목욕탕 한번 가. 아니 내가 지금 귀에 뭐가 딱지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요즘 목욕탕 갈 수 있대요? 목욕탕 갈 수 있지 않아? 풀렸구나. 아 근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냐? 탄에?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게 있고. 아니 진짜 손으로 손 보고. 아 그런 거 같아. 나 그런 거 같아. 누구야?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아니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이게 워낙 아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요즘 워낙 다 그러니까요. 애인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 주변에 거의 다 걸리는 거니까 걸린 것 같아. 저는 슈퍼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 근데 진짜 아니 항상 내 슈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걸리셨는데 옷만 안 걸리죠. 진짜로? 아 그게 안 걸린 사람 없어요. 형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 지금까지 안 걸린 거 처음 들어. 맞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다 안 걸려. 저희 가족 뭐 다 걸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약간 저 때문에 걸린 거 같아요. 조상의 아버지. 한번 지난 일이니 응정이. 생일 선물은 확진입니다. 오케이. 확진? 노노. 확진. 아이고. 아, 너무 하시네. 근데 그 진짜 요즘 다 걸려서 조심하셔야 돼. 저는 좀 몰라요. 그 저는 기사에 그 걱정하실까 무증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증상이 좀 있었어. 아 이제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공연 좀 하자. 야 지긋지긋하다. 다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번에 또 함성 없는 콘서트를 해보니까 빨리 야,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다. 그쵸, 솔직히. 아니 근데 한 개 어리니까 한 개. 마스크 쓰고 눈밖에 안 보이고 입이 안 보이니까 이 관객분들의 그 감정 상태를 모르는 게. 나 나도 답답하더라. 그게 제일 컸어. 그게. 아, 어. 그게 제일 컸어. 그러니까 그게 딱 봤을 때 아, 뭔가 이분들이 신나는 건지 아니면 뭐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도 이제 뒤로 가니까 되게 눈물이 좀 많이 흘렀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했어. 첫 공연 할 때. 아, 나한테도 답답할 것 같아. 아, 여러분 비 올 때 콘서트 어땠는지 우중 거였어요? 아니 원래 아니 원래 우중 콘서트는 항상 내렸나 아니었나? 야 뭐라고? 야 뭐라고? 비 올 때 콘서트 어땠는지. 아, 아 근데 야 그때 너무 내리긴 한. 야, 난, 야, 그 정도로 내렸던 적이 없어. 시카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카고도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 그거 진짜 우리 막 주물륵 내리더라고. 아니, 우리 일본 공연 왔다는데. 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아, 일본도 그런 거 아니었어. 일본도 그랬나? 우리가 막 주물륵 쏟아진 거 진짜 처음이었어. 진짜 너무 다행이었던 게 안무 할 거 다 하고 내려왔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센스 있게 퍼미션 디펜스 막사비. 그거 나도 다 같이 맞췄죠. 조용 아니에요? 아, 뭐, 아, 다 같이 이제 은근히 의견을 하면서 내리시고. 아니 그 제가 넘어진 그런 그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 무대가 시티지가 발렸어요. 아, 거의 겁나 그러고. 우리 그 퍼미션 센스 이런 마크들이 있는데 거기 밟으면 그냥 과당이에요, 과당 그냥. 과당이에요. 야, 바로 진짜 바로 땅이랑 뽀뽀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나 계속 넘었어. 윤기 형 넘어지는 그 짤을 봤는데 진짜 거의 이런 짓이야. 나 영조 엄청 일어났는데. 아니 누가 효과음 좀 넣었으면 좋겠더라. 아니 그때 대박이다. 이거 형 넘어지고 나서 그 가사가 별일은 없지 아무것도 없겠지였어. 와 아팠어. 야 진짜 아 노래를 못하겠더라고. 웃겨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재밌었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빠닥놈.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건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지지말리면 그렇지. 그거 원래 무조건 부끄럽게 나다. 아니 형 그리고 저는 블랙스 하나 할 때 넘어졌는데 아 맞아 멋있는 척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 이게 아 이러다가 까닥 넘어지니까 아 나 심지어 영상 봤어. 영상 봐도 되게 자연스럽더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예예 까닥 킬미나 진짜 맞아. 타이밍 맞춤 넘었네. 아 둘둘둘 예예 킬미나 댓글 좀 전거 고양이 보러 가자는데 뭔 말이야 저기. 고양이 고양이 형 인스타에 올릴 거 그거 아니 여기 아니 여기 고양이 보러 가자고 아 진짜 어, 고양이 키우시나 봐. 형이 고양이 아니냐? 요즘에 문제다. 덥다. 나는 길 가다 코알라를 만날 수 없잖아. 그렇지. 너도 길 가다 말은 볼 수 있겠다. 난 길 가다가 뭐 뭘 봐야 돼? 공돌이. 근데 약간 그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요 지금. 왜? 호랑이 파 대 곰돌이 파 지금 거의 뭐 일로 나오라고. 아 그렇구나. 나중에 Q&A 그 설문조사 투표해봐 그 인스타로. 근데 요즘은 재밌어. 어 나도 해봐야 돼. 봐야 돼? 느낌이 너 아니 뭐 설문조사가 있어 이거 있어. 아 진짜? 야 그 뭐 이름 대명 뭘로 할 거야? 1번 AO 뭐 2번 DO 이런 거 하면 재밌어. 한번 해볼까?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스토리에 누르면 아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 근데 이게 질문 대답이 어디서 봐요? 그 Q&A 근데 스토리는 어떻게 올려요? 너 하려고 했었지. 고양이 내가 질문 보내려다가 스토리 얘기라는데? 네가 못하다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 고양이 보러 올래? 뭔데? 아니 라면 먹고 갈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아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너무 수가 강해요. 아, 하지 마세요. 고양이를 안 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강아지 아니 고양이 없어 일단 말부터 하는 거래요 그게. 아 그래 이제 집에 있으면 공부하다가 생방송 시작해서 그만뒀어.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실 공부를 하시고 그만했죠. 그만두고 싶은 타이밍에 생방송 일어났다. 우리 근데 진짜 우리 지금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다 진짜. 원래 VF이 사실 뭐 딱 근본이 없네. 야 우리 VF 우리야 여러분 와 우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 갑자기요? 아니 태영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안 하던 말하지 마. 나 쓸가스러워. 아니 갑자기 막 무서운 막 가만히 몰라도 이러고 막 꿈쩍 갑자기 너네 말해 막 갑자기 이래. 태영이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아, 태영이가 갑자기 연극을 해요. 연극을 제일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못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저희들 중간에 잡혀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태화 끝까지 해봐. 그래서 라스베가스 보고 난 그래도 그러니까, 서울권 잘 끝난 거 같아. 태화 말대로 라스베가스 뭐 콘 잘 준비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설레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콘서트 한 적 없어. 그렇죠. 콘서트 한 적은 없어요. 네. 거기 자, 우리 나 지금 우리가 당황할 뻔했거든 형 표정 때문에. 우리 아니, 아니 그냥 우리가 우리가 가는 공연장 진짜 멋있어. 엄청 커. 엘리 지안. 진짜 거의 신축 아닌가? 신축이고 거기가 레이더스 홈구장인데 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물. 근데 나 너무 기대돼. 지금 날 라스베이거스 날씨가 어떠지? 지금 라스베이거스 너무 좋대. 4월 엄청 덥지 않아요? 4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4월이면 진짜 원래 라스베이거스 더웠는데 나 엄청 덥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그래도 아 그래요? 덥긴 하겠지. 겨울에는 지금은? 우리 공연할 때 28도라던데? 그래요? 올라가나?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28도면 진짜 힘들 수 있겠다 공연할 때. 진짜 더울 거라 그랬어. 야 그럼 우리 의상 어떻게 근데 뭐 낮이랑 저녁 공연이라? 아 그래. 아니 저녁에도 추워. 아 그래? 사막이라. 아 오케이. 대가스. 아니 나는 베가스에 있을 때 거의 파카 입는 거죠. 추울 때는 겨울에. 힘을 꽉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힙 뭐 좀 따뜻하지 않을까? 열 내장. 남주로만 포켓몬빵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하시나요? 포켓몬빵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좋아. 루트가 아 사실은 아 제가 오케이 제가 얘기할게요. 이 형 뺏길까 봐. 제가 사실 가족과 친구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아. 진짜 저 어머니 아버지가 지나갈 때 보이면 하나씩 사달라 이런 거? 편의점을 열 군데 아니 근데 왜 모으는 거야? 아니야 재밌잖아요. 근데 얘 추억인 거지. 추억이야. 근데 솔직히 이제 그리고 솔직히 부산 사람 옛날 추억이 솔직히 부산 사람 제 친구가 네. 그 물류차를 따라다녔어. 아 진짜로? 아, 그 내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진영이 빵 먹고 이거 훔쳐줬어요. 너네. 어 저도 저도 나는 그래? 오히려 그냥 빵이 질뻑이. 맛있던데. 질뻑이. 어 질뻑이 봐. 이거 아까 빵만 나 주면 안 돼. 빵은 사실 얘가 사는 거 다 먹으면 너 한 90kg 될 걸? 아니 그걸 다 먹진 않죠. 빵 맛있어. 빵은 고수가 맛있고. 나 파인빵 좋아해. 근데 파인빵 싫어하더라고. 싫어. 너무 나,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 나 고스. 그래 고스. 고스가 원래 근본 아니야? 고스가 원래 나 옛날부터 그 초코 롤 두 개 있는 아 로켓단 초코 롤 나는 그거랑 고스 피카츄빵도 맛있어. 근데 솔직히 크림이 좀 덜하더라고요. 좀 많이 넣어주세요 크림 좀. 망나늄 조심 바로 할게요. 있지 않을까? 그냥 망나늄 망나늄 빵이 있다고? 망나늄 스티커도 있어요? 막 있지. 이거 그럼 150만 마리만 있는 거 같아. 1등은 150만 마리만 있는 거야? 기본 오리지널 포켓몬 마리. 그렇죠 1세트 150만 마리? 아 디즈니 근본 1등은 뭔데? 부담 볼래? 아니 그 다변신화 1등이 뭐 소리야? 제일 스티커 중에? 그 뭐 뮤 아니야? 뮤랑 뮤치 다 아니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 형 뭐든 다 변신하는 게 이름인 거였죠? 메타몽. 메타몽. 진짜 몰랐던 사실. 뭐야? 여러분들 포켓몬 세상에 보라해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이 없다고요? 걔네가 먹는 고기는 다 포켓몬 고기예요. 아 동심 파괴다. 갑자기. 나 알고 있었는데 들은 게 기분 나빠졌어. 동심 다 깨졌다. 큰일 났다. 세상은 그렇게 남을 영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 고기 먹는 거 다. 고기를 먹나 근데 걔네들? 여기 뭐 초식 동물인지 뭐 초식도 있고 육식도 있겠죠. 아 포켓몬 진짜 좋아했지. 근데 난 디지몬파야. 그래? 난 디지몬도 좋아했어. 디지몬 누구 좋아해? 제가? 디지몬 기억도 안 난다. 또난 파당무. 항상 우리가 콘서트 얘기하러 오면 다른 얘기로 파당무 진화 장면이 이제 감동적인. 그치 엔젤 먹었다. 엔젤 너도 기억이 나? 여러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카메라 없어도 이러고 있어요. 아까 그 실제로 디지몬 이야기 했어요. 콘서트 하기 전에 대기실에 우리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자 댓글 몇 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수업이 있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아야 합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콘서트를 인스타에 올린 콘서트 사진들 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들 올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네. 그냥 자체 컨텐츠 사진 수급 받을 때는 네. 다들 내면 하다가 갑자기 인스타 시작하고 나서 너무 바로 사이트 찍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솔직히 있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맨날 그지 같이 하고 진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형 찍어주는 사람 되게 멋있게 아니 나는 진짜 무슨 마케터 쓰나봐. 아니 내가 물어봤다? 재요 다른 수업 같이 가면 찍지 말아봐. 얼마일 거야? 형 내가 물어봤다? 누가 찍어주세요? 근데 나랑 똑같이 찍어주시는 사람이래. 아 진짜? 예정도는 아닌가? 아니 인스타가 셀렉이죠 셀렉.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 뭐 잘못 눌릴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지민씨 좀 올리세요. 저 지민씨 항상 막 올리...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스토리 한번 찍었습니다. 어 지금 찍어. 야 지금 아니 아까 찍었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진짜 올라갑니다. 나 하트 들어오면 갑시다 우리 지민이. 애고 있다 애고 있다. 지민이 올라오면 제가 바로 하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민이 인스타 할 때 12시간 전에 위버스에 하나씩 올리네요. 인스타 한다고. 아 여기까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 끊긴다. 마음에 준비하고 올리는 거야 뭐야. 어 나 비녀 왔다 와. 비녀 그러다 소리 지르 쓰러진다 또 그러다 조심해. 아 트위터라 위버야 씨. 그러다 쓰러진다. 아 좀 아주 아주 안정 안정기업 떨리지 마세요. 오인 것 같아 지금. 아니 그건 아무 우리 일곱 명만 할 수 없고요. 그래. 자 운전면허 시험 있는데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 저도 떨려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그 생각을 하면 나 너무 떨려요. 저 이제 진짜 너무 떨려. 난 10년 돼 가지고 나 저기 뭐 뭐냐 그 와, 시력 정보랑 보내야 된대. 나 벌써 몇 년 됐다. 진짜로? 그럼 그 10년 뭐 그거 아 진짜? 갱신 기간인가? 어? 잠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콘서트 때 아미 여러분 보는 것 같은데 아, 왜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 운전면허 운전면 꿀팁 요즘 요즘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럼 이제 신분증 안 가져도 되지. 와 예전에 신청해. 와 그런 거 진짜 좋다. 근데 이번에 운전면허증 바뀌었지 않나요? 그 IC로 바뀌었는데 그거 해놓으면 좀 할 수 있어. 아 근데 그거 아 그거 신분증 받아요. 나 있긴 해. 아 경찰서는 그거 해줘요? 근데 2주 기다려. 아 경찰서. 아 근데 그 몇몇 지정된 경찰서랑 그 운전면허 시험장 있더라고. 저 가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경찰서? 예. 네.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경찰서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찾아야 되는구나. 예. 네,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눌려가지고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야, 나는 뭐 좋은 일 있다고 그러고 나는 신고하러 갔잖아. 그 사기꾼 그 뭐냐 아, 근데 근데 강남 경찰서 경기 사이버과 이런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심지어 그때 데뷔했을 때였거든. 그치. 너무 억울해서 찾아가가지고 막 다 이야기해주고 결국 못 잡았다. 그런 사람들 좀 결국 못 잡았다. 내 노래 상치지 맙시다. 내가 그때 우리끼리 그 영화 뭐였더라 우리 뭐 윈터솔전가 뭐 캡틴 아메리칸가 보러 갔다가 근데 그거 보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한다 빨리 입금하셔야 된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영화관에 여러분 그랬거든? 자 아셔야 될 게 지금 방송 켜져 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재밌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지금 뭐 경찰서 간 얘기? 경찰서 간 썰. 자 뭐지? 나 이제 밥 드셨어요? 야, 야 점심을 적게 먹어야 돼. 형 우리 아침부터 같이 있었어. 아 그치?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야 우리 몇 시간 먹었지? 응? 네, 몇 주셨나? 12시 정도였나? 그랬을까? 몇 시간? 요즘 아니네. 배경 왜 보냐 너는? 형이 찍어준 거잖아. 아 이거 보지 마. 야 근데 이거 작품 아니야 솔직히? 멋있게 작품이잖아. 멋있잖아 솔직히. 작품 제목 미친 거 아니야? 작품 제목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보여주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아, 좀 안 돼요 이거. 네. 너무 뭔가 너무 야해요. 네. 예술 작품 찍어줬어요. 전데 형이 저 찍어준 거라서. 수다 부른 사진을 찍었대. 그때 딱 컨셉이 그랬어. 너도 있었지. 다 같이. 보봐 너 인스타그램 사진 다 삭제했어? 그래? 아 아니야 보관을 좀 돌렸어요. 어? 몇 개를. 갑자기? 아니 오늘 좀 몇 개. 뭐야 갑자기 뭐 하니까 피드가 안 맞는구나. 아 하나 올리면은 제가 깨져요. 다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아 좀 몇 개를 인스타 형 아니 이거 하면 안 돼. 제 친구가 인스타를 좀 해본 적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다른 건 다 좋은데 인스타다가 지우지 마라. 진짜 지운 거 아니라 보관을 돌렸습니다. 보관. 예. 나중에 뭐 그거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또 찾아봤죠.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이러면서 이제 피드를 다 맞춰야 돼. 얘 저하면 무슨 브랜드 인스타 그러잖아. 예쁘게 잘 해놨더라. 나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나 즐기고 있는 중이야. 피드가 너무 중구난다. 절대 못한다. 자기 맘이죠. 야 어떻게 하든. 왜요 지민씨? 색깔이 지금 맘대로인데 나는. 아 오늘 하나 올릴 거잖아. 오늘 올리지. 기다려. 오늘 올라갑니다. 세계 최초 예고 인지. 세계 최초. 야 진짜 멋없다.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사진.
개봉박두. 아 이제 너무. 근데 별거 아닙니다. 네. 아 저는 또 나름 또 멤버들 인스타 보는 맛으로 또 살아가는. 너 인스타 살잖아. 아, 재밌더라고요. 댓글 요정. 아니 어. 맨날 좋아요. 좋아요를 네. 진짜. 아 그리고 뭐 좋아요가 뭐 역주행하고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아, 틱톡에서 아니 뭐라고 좋아요가 뭐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세상에. 세상에. 아유. 세상에 거의 10년 전 노래인데. 그러니까 아니 요새도 그러니까 나 좋아요가 아직도 살아남을지 몰랐어. 아직도 좋아요를 시대요. 그러니까. 좋아요 네. 진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페북이었죠. 페북이었죠. 네. 같은 회사잖아. 같은 메타죠. 아 그렇게 같은 메타지. 아무튼 많이 들어주세요. 좋아요. 슬로우 랩. 와, 나 이게 아다 참. 그게 그 다시 역주행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이 모른다. 그래서 아, 인생 길게 보자. 아, 주행을 한다니. 역주행.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 노래가? 그러니까 나 왜 하필 우리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좋아요. 아니 이게 그 감상을 받았단 말이지. 개불 개불의 노래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제 먹 배고플 때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먹방을 엄청 봐요. 네. 이게 한 번에 찍어서 네.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살 많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진짜 호흡질걸? 그런 분들은 대사가 약간 좀 우리랑 다르지 않나요? 아, 그런 분들은 먹고 운동을 엄청 하시더라. 나도 어제 속재 산책 2시간 야 남산 그 약간 좀 빡센 코스가 있더만. 아, 있어요. 남산 코스 되게 많아. 계단 타고 올라가네. 10개 넘어요. 예, 예. 그거 하는데 그거 좀 힘들더라. 예. 그쪽 그 공원 쪽으로 올라가. 그 간식거리 안 뭐야 안 차야 되나? 본격적으로 시작인가요? 자 이제부터 브이라이브 시작입니다. 뭐 방생할까요? 먹으면서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뭐 가져와? 뭐 잠옷 가져와? 아니 잠시만. 우리 유닛 할 때는 여기 막 뭐 많이 쌓아. 나 저 그 위층에서 러닝 좀 뛰고 올 테니까 뭐 하고 계시고. 일단 내가 시키고 있을게. 아, 저 하우스 좀 프리스타일 연습하게. 등하는 날이야. 나 죽겠어. 아 좀 터져. 나 일단 배고프니까. 자 여러분 알았어요. 네, 자 이제 자 이제 합시다. 그러니까 마무리 합시다. 아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이니까 많이 드시고요. 작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등하러 가야 돼. 자 다른 작업하러 가네. 오늘 또 제가 또 어제 또 30분 만에 또 두 곡을 썼죠. 아 예? 30분 만에 두고 없어요? 예예예. 예. 천재 아니야? 천재. 그러니까 다 써놓고. 대단한 천재인데. 대단한 천재인데. 아 끝났어요? 네? 태형 씨 이제는 내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아니 제가 그동안 태형이 들은 곡이 진짜 많았는데 태형이가 한 1년 뒤면 마음에 안 든대. 솔직히 이젠 좀 괜찮죠? 야 마음에 안 들어도 돼. 나 옛날부터 괜찮았어. 마음에 안 들어도 돼야 돼. 이젠 나는 연설이라 하고 그래. 어? 정말. 아 부러워. 형아 갑자기 기분 나 괜찮았어 옛날부터. 아이 요즘이 제일 좋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약간 피크죠. 물론 오늘의 너가 어제 너가 맞지. 매일 발전해야지. 그렇지 이제 이게 아무간에 뭐 우리도 이제 기대해 주시죠 여러분. 일정한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베가스에서 봅시다. See you in Vegas. 한국에 와주신 우리 또 생각보다 해외 분들도 꽤 있어요. 그니까요 나 그게 또 그런 줄 알았어. 격리를 하신가요? 모르겠어요. 격리나 하셔야죠.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다 보고. 우리가 21일 이후에 콘서트를 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에 우리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브이라이브 또 만나요. 좋죠. 한번 하시죠. 자 우리 이제 베가스에서 봅시다. 이야. 자 팀 출동. 출동. 자 이런 거는 바로 끄면 안 된다고. 자 다들 자 좋다.